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년 기업 공개 IPO를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습니다.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을 그룹 내 2인자 권영수 부회장이 이끌게 됐는데요. 자세히 알아봅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요? 네,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권영수 LG 부회장을 CEO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권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CEO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권 부회장은 과거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 배터리 고객사를 늘리고 회사를 업계 선도업체로 키운 바 있는데요. 재계에서는 이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한다는 구광모 회장의 의지와 믿음이 담긴 인사로 평가했습니다. 기존 김종현 사장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, GM 전기차 화재 리콜 등 연이은 악재의 책임을 지고 용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그런데 LG화학은 배터리 리콜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요? 네, 오늘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. LG화학은 이 3분기 매출액 10조 6,100억 원, 영업이익 7,20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41%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9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이 GM 배터리 리콜 충당금을 반영한 결과인데요. LG화학은 이 친환경 지속 가능성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지 소재 사업을 추가로 확대해 앞으로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.